정부는 위메프 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위메프 본사 별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6명이 도착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태랑 관련해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관련 소비자 상담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만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입니다. 정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과 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도 운영합니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의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도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여행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